임기현 선수가 오늘은 마지막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담아서 또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복식에서 계속적으로 팀을 이끌면서 지금 많이 성장한 선수 중에 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네, 초반에 좀 점수를 아끼면서 본인이 플레이를 풀어낼 수 있는 기현 서브입니다. 네. 채 좋습니다. 그렇죠. 김기현의 서브. 네. 지난해도 리그 출전이 없었어요. 분명히나 많은 시합에서 또 김한철 선수는 다양한 또 시합을 통해서 시합을 계속적으로 야, 기다리는데 그 공을 볼 줄 아네요. 그렇죠. 아, 강하게 넘겨내요. 네트 한번 맞았고요. 그러나 그냥 반복되고 있습니다. 7대 6. 아, 스매시. 임규현 서브도 기가 막힌 코스로 들어갔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아 본인이 서비스에 공격을 할지 아니면 플릭을 기다릴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이번은 누구나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을 기다렸다가 지금 공격을 하는데요. 상당히 8 게임 포인트 여전히 임규현. 그러나 앞선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임규현. 그렇죠. 네, 끝내 대결 두 번째 게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갔어. 지금 임규현 선수가 했는데 범실이 네. 났네요. 그거 놓치고 나면 꼭 7점을 더하더라고요.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0 앞서 있습니다. 아, 백핸드 탑 뒤져 있는 임규현. 임규현 강한 탑. 공은 일단은 공격을 하면서 플레이를 풀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규현의 서브. 네트 넘기지 앞선 적은 없었는데 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요. 그 또 그 타이밍을 놓친 느낌. 임규현 선수가 한 점 차까지 쫓아와 있습니다. 넷. 서브 넷 임규현. 김한준 선수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테이블 앞에 붙으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떨어졌죠. 네. 아. 저런 플레이를 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3-9, 5-9에서 지금 거의 승부를 보고 있거든요. 예. 속전속결 지금도 것을 먼저 대응을 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유리해요. 그렇죠. 네트 맞고 공격을 하려다 범실이 났죠. 그렇죠. 오. 어렵게 넘겼고요. 찍어 누릅니다. 아래 부위를 맞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두 선수가 동점 상황 넘어옵니다. 게임 포인트. 그리고 백한 선수를 쳐다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게임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상대에게 공격권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성공까지 준비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원홀입니다. 야,께서 위원장께서 또 와서 선수들을 또 직접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개막전에도 오실 네,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하성 시청팀이 네. 네. 이 스포츠를 사랑하지 않으면 또 하실 수 없는 그런 네.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할 뿐입니다. 그렇죠. 네, 또 화성이 이번 시즌 창단되면서 남녀 두 팀이 그래서 좋은 팀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또 더 많은 어떤 선수들을 또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선수들을 또 기점에 네. 도달을 했어요. 3대 5. 자, 승부를 걸어. 3대 6. 자, 먼. 네. 나 8대 3. 넷. 했습니다. 김한철 입장에서는 넷.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요. 김한철 선수는 한 포인트 한 포인트에서 본인이 끝까지 만들어가면서 플레이를 네. 여기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쫓아간다면
이 게임도 혼란으로 빠져들 수. 선수는 본인이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멋진 장면을 만들어줬고요. 자, 일단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야, 그러나 이걸 알고요. 공격권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네, 이겨야 될 차.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